1번 어떻게 좀 많이 어렵나? 쉬웠나? 1번이 제일 쉽게 맞죠. 아, 1번 제일 쉬웠어. 아, 그러면 1번 풀지 말고 2번부터 풀까? 아니, 2번을 여러분이 봤을 때 2번이 엄청 어렵다고 하잖아. 정말 쉬운 거를 어렵다고 하니까 2번부터 풀게. 아, 니들이 중학교, 아니, 고1 때 이거 많이 했다니까? 정석에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자, 일단 그림 그려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극한구 하는 거는 이제 미적분 과정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중3이자 고1 거야. 자, 그립니다. 여기가 A인가? 그럼 이 접선 끄니까 이렇게 꺼지고요. 이렇게 꺼질 거고. 얘가 P고, 얘가 Q고, 이 각이 2분의 세타인가? 그리고 이거 본능적으로 꾸잖아. 이렇게 해가 1.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다? 사인 2분의 세타는 뭔데? A분의 1. 잘하네. 됐고. 근데 여러분이 힘든 게 뭐냐면 자취를 모르잖아. 그 자취가 얼마나 허무한지. 자, 원점을 끄면 여기 두점 만나잖아. 여기서 뭘 하래요? 중점을 연결하래. 이 말이 수직이란 얘기 아니야? 현에 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감동적이지 않나? 중점으로 잡은 이유가 수직인 걸 숨기려고 잡았어. 그래, 뭐? 미안하다. 야가 수직이면 뭐?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잖아. 그럼 얘의 자취는 뭐야? 호, 부채꼴. 중심 어디 있어? 2분의 A고. 요렇게 갈거 아니냐? 요렇게. 그럼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각이 뭔데? 2세타네? 반지름은 여기 2분의 A잖아. A니까. 2분의 A. 그래,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그러면 A 세타. A가 이거니까 사인 2분의 세타분의 세타. 극한은 2. 이건 뭐가 어렵다고? 원대는 한번더 아니, 그냥 90도라니까? 원의 중3 때 지름의 원주가 뭔데? 다 90도였잖아. 아니, 이게 이렇게 90도잖아. 90도. 이렇게 적어도 90도 되는 점다 모은 게 원이잖아. 원. 중심이 이거인.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 고1 때 많이 했잖아. 이래가 자취 구하라. 정석에도 있을 건데, 요 호의 길이. 오케이. 안타깝다잉. 이 점수는 얻을 수 있었는데. 오, 이 대단한데 답은 맞췄다. 잠깐만. 보이나? 아, 지금 내 설명 들은 거, 내 열받아 한 거, 이거 이제 잘 이해가?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줘. 아, 여기서 수선을 내려오면, 직각이니까, 수선 내려오니까, 이게 지름이 원이라고, 얘가 중심인. 아, 여기와 여기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 원. 자, 됐죠? 이거 넘어갑니다. 나그 다음에요, 3번? 3번 어떤데? 2번까지 풀었습니다. 얘는 그냥 한번 봐. 딴 사람도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수업할 때도 꽤 했던 스타일이라니까. 일단 출발이 좀 당황스럽지만 출발은 일단 I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치환하니까 마이너스 X가 T니까 얘는 1부터 B까지 마이너스 T분의 F의 A 빼기 T 마이너스 DT 플러스 인테그랄 B에서 1까지 X분의 F의
a 플러스 x dx. 오, 잘 안 나오는데. 는 적분 변수와 관계없이 정적분 정이 되니까요. a를 하나로 합치면 x분의 f의 a 더하기 x 빼기 f의 a 빼기 x 되는 거 이해가요? 그러면 감동적이지 않냐? 얘가 f의 빼고 더하고 쏘리 그거는 극한이니까 그거는 미분 정이 극한이 없잖아. 이걸 보면 평균값 정리. 따라서 아 그냥 평균값 정리 일단 쓰고 절대가 바뀌어. 인테그랄 b에서 1까지 얘가 뭔데? 2 f 프라임 c dx예요? 네. 오케이 됐나? 근데 c는 어디서 이 사이? a 마이너스 x와 a 더하기 x 사이의 실수다. 이걸 언급해줘야 되는데 감점 안 당하려면 또 하나가 여기도 뭐야 적을 게 뭐야 미분 가능 연속 이건 다 적어놔야 된대 이거. 자 그 다음은 자 여기서요 자 i는 i의 절대값은 아,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b에서 1까지 절대값 이렇게 쓰면 괜찮을까? 어, 그건 관계없는데 나는 바깥의 절대값은 안의 절대값한 거 보다가는 항상 작을 거래 같거나 그래 놓고 나는 여기서 얘는 뭔데? 인테그랄 b에서 1까지 그냥 2f' c 절대값 dx는 f' c가 얘는 항상 1, 2하니까 얘를 또 이렇게 한 것은 저기 1에 b에서 1까지 2 dx 하면 돼요? 맞지, 여기까지? 이거는 2에 1 빼기 b지? 는 2야지? b가 연관성이니까. 끝. 따라서 이제 문수적이 i의 절대값은 2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그래 적고 나 네거티면은 사실은 여기서 절대값 하고 싶었는데 하고 안에 절대값 하면서 바꾸고 이렇게 요 과정을 해서 요놈 대신에 1을 넣고 이렇게 표현하면 한 번에 적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 우리 쓴 게 뭐였어요? f의 적분에 있는 거에 뭐야? 절대값은 절대값을 적분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 얘를 쓴 거잖아. 쓰고 이렇게 하고. 물론 요리 안 하고 그냥 이거 갖고 이 범위가 어디서 이 사이다가 절대값을 나중에 되는데 그 나중에 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미리 아예 절대값 시켜 놓고 이렇게 가면은 좀 편하게. 됐나? 다음에 이제 5번 하기 전에 1번부터 할까? 1번. 자, 1번. 안경을 딴 거 써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 니들 얼굴이 왜 잘 안 보이나 싶었다. 어. 자, 그, 됐나? 넘어갑니다. 아, 4번에? 1번부터 할까? 아, 1번 많이 쫄았잖아. 일단 내가 볼 땐 여러분이 쫄아서 못 풀지 이거를 못 풀지는 않는다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거? n은 뭔데요? 자연수제.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그만큼 세뇌해서 귀납법. 근데 귀납법 해봐야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n이 2일 때 한번 계산해보고 3일 때 계산해서 뭔지를 예측한 후에 귀납법으로 보면 되지. 혹은 뭐야? 1일 때, 2일 때, 3일 때 보이고 일반화한 후에 쓰기 귀찮으면 갈로 수학적 귀납법을 보이면 된다 하고 등 넘어가면 너무 칸이 적어서 생략했다 이렇게 하면서 금방을 떨어져. 괜찮을 건데.
자, 여기 봐요. 인테그랄. 어디? F 얼마? 2부터 해잖아. 2, F0잖아. F0는 뭐지? X. 얘는 ln X 쓸게, 그냥. 아, 가면서 뭔지 맞나? 아니니까 그냥 X, X밖에 없죠. 아, 참. DX는 X분의 F 할까? ln X DX야? 그러면 여기서는 뭐야? ln X를 D로 치환하고 싶지? 그러면 아, F 하지 말고 그냥 멋있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 여기 ln X. 그러면 뭐라? ln X를 T로 치환한 뭐야? ln T를 적분한 거잖아. 그건 뭐지? X, 아, X? 뭐냐, 잠깐만. T? 잠깐, 뭐야. 내가, 원래 T, ln T 빼기 T 플러스 C잖아. T잖아, ln X. 그러니까, ln X, ln ln X 빼기 ln X 플러스 C는 F1, F 두 개 1 빼기 F 1 더하기 C. 됐죠? 그럼 이걸 갖고 또 뭘 해? 한 번 더 하는 거지. 해서 예상을 하라고. 여기 2너니까 요 2고 1 빼기 1이네. 그럼 뭐야? 3 넣어봐야 되나?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F의 뾰족갈로 3, 얘는 F0니까 X 적고, 여기는 아까 ln x 였고, 그 다음 다 됐는 거야? 여기까지 3이면 됐죠? 요거 dx 잖아요 그럼 얘를 넣을 적이 x ln x, 여기 f에 2에 ln x 하면 돼? 그러면 ln x를 t로 치환하면 인테그랄 뭔데? t분의 f 제곱, 제곱하면 안 되지, 이거 이상하다. 요거 t dt잖아. 이게 얘 아니야? 이게 귀납법이잖아. 하루 앞에 거로 연결. 그러니까 얘는 뭔데? f, 자, 요렇게 적을게, t. 왜냐면 이렇게 적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귀납법으로 할 때 이게 쓰인다고. 는, 야, t가 뭐야? ln x니까 f1에 ln x니까 f2x가 되는 거잖아. f3x고 f2x 플러스 c. 근데 한 단계 들어가도 똑같이 될 것 같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얘는 어떻다라고 딱 추측을 딱 한 후에 귀납법을 보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예상은 뭔데요? 예상은 뭐라? 인테그랄? 아,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어쨌든 얘가 f의 n 빼기 2분의 f의 얘는 뭐다? 이거대로 하면 f의 n 마이너스 1, f의 n, f의 n 마이너스 1, 플러스 C더라. 요거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끝. 귀납법으로 증명해? 그냥 합시다. 넘어갑시다. 뭐? 넘어갔대죠. 요 귀납법으로 보이는 거 하지. 요거라고. 요 놈을 그러니까 MK 플러스 1로 하면 이걸 FK 해놓고 갈로 LNX 해놓고 이게 치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됐나? 이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고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야 돼. 반드시. 그 증명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지. 3을 2하고 ln x 제곱 치환해서 바꾸면 다 되니. 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어렵나? 비웃는다. 자, 그 다음. 이거를 나는 딱 보면은 뭐라 안 하면 부분적 뭐 만도 네. 그 n이 미분 형태가 F 0부터 F n-1
사람의 인권을 보여준 다음에 내 부모적분 통해서 아, 그것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게 편하냐 방금께 편하냐 그게 편해? 방금께 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야 입학? 어 그래 알아 그럼 하세요. 근데 예상하고 부분 뭐를 해야 돼? 귀납법으로 보인다라는 언급은 해줘야만 한다. 어? 아마 입학처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대부분이 제로 1, 2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한 후에 귀납법 보이면 된다고. 왜 저게 나왔느냐로 관심 갖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자 여기 보면 D 영역에 경계를 해라 근데 C 영역을 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는데? 직관적으로. 오 직관적으로. 그것도 괜찮지. 근데 어 그래 나는 내적 하고 싶었어. 직관적인 게 아니고 내적으로. 내적으로 하면은 예를 보세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과 내적 a 콤마 b가 0 이상이잖아. 내적이 0 이상이란 말은 뭐지? 아니 수직보다 작으면 되잖아. 예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직되는 거 찾아야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꺼번에 안 적고요. 요렇게가 요놈이 루트 2 콤마 루트 2분의 1 콤마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렇게 되면 요게 탁 돼서 요쪽이잖아. 그 다음 거 하면은 얘는 뭐야 또. 루트 2분의 3 콤마 이거니까 30도잖아. 1이고 길이고 1. 그럼 요렇게 되잖아. 직각 이거. 스마트. 아 따라서 C는 이거의 공통이잖아요. 공통이니까 잘 보면 여기가 30도야. 30도. 45도. 이거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러니까 뭔데? 일단 C를 구했는 거지. C가 이거야. Y는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아, 루트 3x지. 이게 120도짜리니까. 루트 3x예요. 이렇게 했고 이제 C는 구했고 D는 D는 잘 봐. 여기서가 여기에 신경 써야 돼. 모든 AB에 대하여 얘가 A 내적 B, X 내적 Y가 0 이상이야. 나는 모든 안 하고 처음에 할 때는 어떤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꼬였어. 모든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 A, B가 여기 있어. 이거와 수직인 데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아니야? 수직인 게 예지 45도. 에 이쪽 편이에요. 아 맞잖아. 요거와 내적회가 되면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있어. 요건 이해 가요? 그럼 얘하고 수직인 거는 이렇게 되어서 이쪽에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얘를 돌려서 쭉쭉쭉 가서 공통인 게 어디야? 요놈 아니야? 마치 지금 다시 내가 나는 이걸 해가 수직인 걸 해가 이걸 다 잡아가 요쪽으로 이 전부 다 했다고요. 그거는 뭐야? 어떤이지? 뭐든이 아니고. 얘가 여기서도 수직이고 여기서도 수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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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가면 요놈밖에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D예요. 이게 D. 아우 큰일 났다. 헷갈린데. 왜 헷갈린지 아냐? 이 밑에 보면 교집합을 하라 그러면 헷갈려가 둘 다가 있어가지고 아 어쨌든 여기 답은 뭔데 여기 y는 얼마? x, y는 루트 3분의 x 이래가 틀리고 0 이상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d지 4-1이 요거 맞나? 틀렸나? 맞을 건데 됐지? 그 다음 뭐라? 이게 B가 뭐냐? 반지름 1인 원인가? 반지름 1인 원이었지? 지금 이 잠깐만요. 헷갈린데 여기가 D?
이쪽에 노란 게 C. 지금 B, B 교집합 C 구하래? B 교집합 D 구하라. 이게 두 개 있던데. B 교집합 C는 이놈이잖아. L은 넓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는 이거 뭐지? 3분의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인가? 맞죠? 이게 45도와 이게 120도니까. 됐지? 요거는 2분의 1, 1제곱, 요 각이니까, 요게 얼마? 45도, 30도잖아.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인가? 요게 아마 알아서 하면 답이 나올 거고요. 됐죠? 근데 이걸 갖고서 이제 일반화 시켰잖아. 그 밑에가. 그러니까 밑에가 분명히 여기 A,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내적이 있던 45도였고, 여기는 뭐야? 30도였잖아. 거기에는 뭐야? 세타하고 오메가로 했잖아. 똑같은 말을 이제 일반화해서 세타와 오메가로 확장을 한 거지. 됐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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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